한편으로는 다른 물음표가 생깁니다. 코로나19가 꺾이면 전과 같은 일상이 이어질까? 혹시 영원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해외 학자들도 그 부분을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우리도 실감이 됐습니다. 진국이라고 뽐내던 미국, 유럽도 신종 감염병 앞에서는 소용이 없고 세계는 자국 이기주의를 견제하면서도 꼼짝없는 공동 운명체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온라인으로 대학 교수 듣고 얼굴 보는 선거 유세도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일상에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생활은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갇힌 생활 속에서 지난 일상의 분주함을 돌아보고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생업이 언제든 끊어지고 중지될 수 있다는 긴박함도 느꼈습니다. 해외 학자들은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네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선택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방역체계 안의 결정들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기본 생계건,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또 개인주의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 사회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조직이나 사회의 선택까지, 거기에 국제간 협력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 그 모든 선택이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만들어갈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선택은